지난 5월 8일 해외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투자 유치 설명회 IR에서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설립 의향서를 전달하였음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하였습니다. 사우샘프턴 대학교는 과학, 공학, 해양학 등 이과 분야에서 최상위권 실적을 자랑하는 영국 명문 공립대학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청은 국내 최초로 영국 학위 과정을 IGC 내부에 도입하기 위해 추후 사우샘프턴 대학교와 캠퍼스 설립 협의를 거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영종도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개교 의향을 비친 영국 모의 국제학교 본교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인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대학 본교 측도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투자 유치 설명회 IR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네덜란드, 영국, 루마니아, 벨기에 등 유럽 4개국 21개 기관을 상대로 열렸습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 유치로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겠다며 영국 월드 스마트 시티 포럼 WSCF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 개발청 MMRD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IBS 조선우입니다.